그렇죠. 이게 남의 힘을 초인적인 힘을 빌어서 점을 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신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미치는 거지 뭐. 미치죠. 되게 솔직하네요. 그런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실 신이 들어온 것처럼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연기도 해야 되고. 네, 굿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하소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병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들어온 척도 하시고. 네, 그러신다고. 그쵸. 재밌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무속인들이 막 이렇게 춤도 추고 하잖아요. 뭐 칼춤이라 그러나요? 네. 춤도 추고. 그 직접 네. 다 배우셨나요? 빙빙 돌다가. 막 돌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막 펄쩍펄쩍 뛰고. 네. 뛰고. 네. 네. 무아지경 일보 직접까지. 벽에 부닥칠 뻔하고. 아니, 근데 그거 배우면서도 약간 좀. 야, 이러다가 실제로 네. 약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나.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영화를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찍다 보면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별일 안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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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지금 표정 보니까 뭐가 조금 뭐가 좀 이상해졌습니까? 네. 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다은 씨가 예전에 저랑 프로그램 할 때 뭐 점 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굉장히 사소한 것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혼자 되게 고민이 되면 약간 가서 이제 물어보는 편이에요. 이사할 때도 뭐 이사 날짜라든지 방향을 동쪽으로 가야 되나 북쪽으로 가야 되냐.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없었던 게 네. 차를 사는데 A 브랜드를 살까? B 브랜드를 살까? 그것도 물어봐요? 고민이 돼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너는 A를 사는 게 너한테 더 좋다. 네 사주에는 이게 더 맞다 해서 사주에 그 차가 나와요? 네 사주에는? 야, 그런 차가 아니고? 야, 사주에는 2000cc 6기통 엔진이라는 차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그럼요. 특히 결혼할 때는 궁합을 보잖아요. 중요해요. 뭐, 이용규, 유하나 커플은 중간에 올해 한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언니랑 가서 사실 봤어요. 한 번을 봤는데 사실 저는 봤어?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왔고 좀 와이프는 좋게 나왔는데 제가 올해 조금 힘든 일이 많은데 견딜 수 있는 게 옆에 와이프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아 그걸 와이프가 혼자 보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아 사주에 여자가 많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주에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최윤희 유현상 두 부부도 궁합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그 보러 갔더니 네.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13살 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쁜 거 다 떼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 보러 다니지 말라고 한 세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야, 한꺼번에 뭐가 확 나쁜 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김경태 씨도 좀 뭐 즐겨봐요? 보실 것 같아요. 네, 뭐 언제 뭐 어렵게 살았어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봤어 보죠. 근데 예전에 뭐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야 이건 정말 신기하더라 뭐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집사람하고 결혼을 이제 앞두고 어디 갔었는데 당신 그 본인 엄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또 성향도 성격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저희 집사람이 저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너무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자는 잠 자는 버릇도 비슷하고 며칠 전에 이제 KTX 타고 부산 여행 갔는데 집사람 앞에 서 있는데. 그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즐겨 입으셨던 옷이 있거든요. 그 새가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순간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한테가지고. 그런 거 진짜. 네. 그럼 2013년은 어떻다고 그런가요? 2013년은 대박 난다고 그러던데. 사실 그런 얘기 뭐 맞건 틀리건 간에 처음에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기운을 또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에너지가 예. 또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박신양 씨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콘서트를 직접 기획해서 네, 공연을 네, 네. 하고 그게 이제 장학회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또 공연을 연다고 들었어요. 두 번째 콘서트를 했고
저는